예, 여러분, 지식산책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티도엘 교수님의 성경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독교 교육,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포로기 이후의 교육 시스템이었던 가정과 회당 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회당,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의 기반 위에 신약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신약 교회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모두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교육이 핵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본인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또 제자들과 또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죠. 그래서 랍비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성경을 풀어서 확장시키시는 교육을 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에 잘 드러나는데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기존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해주는 방식의 교육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대중을 가르치시는 것은 몇 번이 안 돼요.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에서의 가르침 몇 번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규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침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가르치셨고 가르침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바울도 계속해서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 가르치는 사도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가르치는 자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시장에서도 가르치고 법정에서도 심지어 가르치고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쳤죠.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냐? 바울의 이 가르치는 방식은 강론을 하기도 하고요.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바울의 가르치는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우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가르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였고요. 본질은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자를 목사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의 사역자는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 잘 가르쳤던 것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 사역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좀 바뀔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겠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각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각 가정과 각 문화에 맞추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이 연구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 줘야 되는
제사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같이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 진리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하면서 제게 주신 또 사명들을 제가 감당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